일본의 반지 선교사로 파송되는 양희성 안수집사님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양희성 안수집사님은 1960년생이며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91년에 나무집이 등록해서 성가대에서 10년간, 선교회에서 10년간 봉사하셨습니다. 2003년 5월 3일에 본 교회에서 선교회원의 국제국장과 구름찬양단 단장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앞으로 1, 2년간 필리핀에서 영성훈련 및 선교훈련을 받고 이후에 동남아와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인 목사님께서 파송장과 파송배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 양민석 박상석 선교진 내취진 우리 사람을 대한민국 장애가 흔들기에 필진 지역 선교사를 파송한 수 2013년 12월 3일 대한민국 장애가 흔들기에 단봉사 지역에